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글로벌 주식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이원주 연구원 오늘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 유가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고 관련해서 정말 이제 파이트 넘치시는 분들은 방향성의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굉장히 이게 좀 리스크가 큰 투자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그 유가와 관련한 그런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업 이름은 테크닙 FM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한 블룸버그 관련해서 투자 의견 컨센서스부터 볼까요? 네, 테크닙 FMC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83%는 매수 의견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 의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그냥 100%가 다 긍정적인 의견인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단 0.1%도 지금 매도 의견이 없는 테크닙 FMC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닙 FMC를 보려면 유가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유가와 이제 상관관계가 많이 네. 높은 종목이고요. 네. 지금 유가가 거의 배럴당 $18 정도니까 사실 그 생수가 리터당 300원이고 유가 네. 지금 그러니까 유가는 리터당 거의 150원 정도 수준이니까 그 사실 생수보다 지금 싼 가격이네요. 물이 더 비싸네요. 아, 네. 물이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역사적으로도 최저점이고 유가 상승에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시점이지 않을까 해서 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유가 상승.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20달러 선이 무너지자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이 유가 관련된 레버리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관련해서 또 최근에는 근데 그 투자 이후로 물론 살짝 올랐지만 그 다음에 또 엄청난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기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유가 상승 그리고 이 기업은 또 약간 또 기대되는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데 테크닙 FMC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기업 개요부터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석유 및 가스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탑6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양 유전 프로젝트, 그러니까 바다에서 원유를 캐내는 그 프로젝트 기준으로는 세계 1위고요. 그리고 지금 LNG가 지구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LNG 산업에서 그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7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사 주가와 유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투자 포인트고요. 자세히 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세계 1위의 그 유전, 그러니까 바다에서 기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시추한다고 시추하는 네, 그런 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네. 어려운 단어죠. 그리고 LNG에 관련해서도 탑7 업체 중 하나다. 네. 유가와 관련된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은데 관련해서 이 기업 테크닉 FMC에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이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유가 주가에 높은 상관관계가 가지고 있다. 근데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유가가 사실 6월물은 14불인데 7월물은 20불이고 8월물 24불, 그러니까 근월 월월물일수록 지금 되게 유가가 높은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인 즉슨 원유 ETF 많이 투자들 하시잖아요. 근데 ETF 투자하게 되면은 롤오버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맞아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럼 오로로 비용 발생 걱정 없이 투자할 만한 게 뭘까를 고민해보다 찾은 종목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네. 과거 10년간 동사 유가와 유가와 동사 주가의 그 분포도를 그려보면은 베타가 1.2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가 1 오르면 동사 주가는 1.27 오르는 경향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처럼 동사 유가와 동사 주가는 상당히 좀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역사적으로 유가가 저점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좀 매수 후에 좀 기다려볼 수 있고 롤오버 비용도 없으니까 좀 투자하기에 안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저점에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면서 유가 관련
하는데 뭐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서서 이 5월 그리고 6월, 7월 관련해서 이제 월화물 관련한 가격들의 추이를 보면은 로로모 비용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관련된 기업으로의 투자가 그런 비용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보면 이 테크닉 FM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동사 주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총 37억 달러이고요. 네. 근데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 지금 현금만 5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갑을 1만 원 주고 샀는데 네. 지갑 안에 현금이 1만 원보다 더 있는 좀 5만 그런 1.2만 2, 3만 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EPC 그러니까 그 건설한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동사의 보유 수주 잔고만 216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7억 달러라는 얘기는 시장이 너무 과도한 공포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오히려 되게 좋은 기업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이렇게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하자 액화 천연가스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관련해서 이 테크닉 FMC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한 시장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전망이죠. 아, 네. LNG 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환경 에너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좀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늘려가는 에너지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향후 2035년까지 현재 수요량보다 생산량보다 거의 30-40%가 LNG 수요가 생산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주로 오프쇼란 쪽에서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바로 해양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테크닉 같은 경우 전 세계 1위 해양 플랜트 건설할 수 있는 업체이고 앞으로 LNG 쪽에서는 해양 플랜트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그 LNG 세계 산업은 네. 약간 그 카르텔이 일종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7개 업체, EPC를 할 수 있는 7개 업체만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신규 진입이 많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이 중에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테크디 FMC이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전망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글씨가 네. 약간 그림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저 보라 색깔이 지금 테크니 FMC인 거죠? 네, 14%가 네, 14% 테크니 FMC입니다. 네. 관련한 시장 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가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이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이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돌려볼 투자처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관련한 기업 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그리고 앞으로 수주 관련된 금액보다 훨씬 지금 주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 테크니 FMC 관련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원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